그 사람 전체 이미지를 봐야 되겠죠. 웃는 기라고 저 무조건 다 좋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쌍꺼풀 수술 잘못해서 무술이상이 됐어요. 두꺼비 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 90% 이상 재물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구미에서 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보경은입니다. 구미에서 20년간 운영을 하다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그게 정말로 가능한? 관상을 무시는 할 수는 없어요. 손금도 무시를 할 수도 없는데 저도 관상 공부도 하고 손금 공부도 하고 다 해봤지만 기준을 크게 두지는 않아요. 흔히들 이제 알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부처님 기면 좋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반대로 부처님 기는 중파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 기가 좋다는 부처님 왕자님이잖아요. 굉장히 부를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그거를 써먹지는 않아요. 대신에 굉장히 자기가 많은 고행과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일도 많고 바쁘고 한데 실속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기라고 저 무조건 다 좋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두꺼비상. 보통 두꺼비가 이제 우리가 노래도 헌집 줄게 새집 달라는 얘기가 있듯이 네. 두꺼비가 재물로는 제일 많이 쳐요. 사실 어떤 형상들보다는 두꺼비를 재물로 보는 게 제일 좋은데 두꺼비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 90% 이상 재물이 많아요. 두꺼비상에는 어떤 상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딱 봤을 때 그 사람 이미지에서 두꺼비상이 나오면 그게 두꺼비상입니다. 꼭 모양이 막 두꺼비처럼 생겨서가 아니고 딱 봤는데 그 사람 이미지에서 두꺼비상이 나오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그림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털은 정말 그 사람을 두꺼비 모양을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누가 봐도 저 사람 뭐 이미지에서 두꺼비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두꺼비상인 거예요. 코가 관상에서 되게 중요한 제가 쭉 봐왔을 때는 코끝에서 재물이 있으신 분이 있고 네. 또 턱에서 재물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입모양에서 재물이 있는 네.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코를 재물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코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그 사람 전체 이미지를 봐야 되겠죠. 턱이 좀 떳대대할수록 좀 좋은 건가요? 아 예, 그건 있어요. 턱이 너무 뾰족한 거 근데 남자냐 여자인지도 조금 다르게 봅니다. 남자. 예,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사각이면서 턱이 그러신 분들이 금전적인 거는 떠나지만 재물이 좀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재물은 좀 많은데 여자분들은 턱이 가늘수록 배우자 보기 좋고 성형을 하면은 이게 관상이 바뀌잖아요. 완전히 다들 바뀌진 않는데 이제 한 예로 제 측 밖에 계신 언니 딸님 중에 한 명이 얼굴이 황후상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상이잖아요. 근데 쌍꺼풀 수술 잘못해서 무술이 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얘가 반대로 자기가 가장이 돼서 나이도 10살 넘게 많은 신랑한테 시집을 가서 그 집을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그럼 좋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전체 조화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나빠지는 경우는 더 많지만 좋게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 성형외과 가서 두꺼비상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상이다라고 하면 상자니까 얼굴을 많이 떠올리는데 두꺼비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얼굴만 두꺼비상이 아니고요. 전체 이미지 자체가 두꺼비처럼 보여요. 아, 정말이네요. 네.